오늘은 미니어처 알약을 만들 거예요. 저는 펄이 들어간 A4 용지를 사용했고요. 없으신 분은 A4 용지 두 장을 겹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필로 도안을 그려주세요. 제가 그린 거는 블로그에 올려둘게요. 먼저 칼 등을 이용해서 박스를 접기 쉽도록 선을 그어줍니다. 칼로 잘라주세요. 옆부분은 접어서 붙일 수 있도록 칼집을 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지우개로 연필 자국을 모두 지워줍니다. 이제 표지를 그릴 텐데요. 저는 은색, 흰색, 빨간색 볼펜을 이용해서 밑그림을 먼저 그려줬어요. 은색이랑 빨간색은 이렇게 발을 만들어서 안쪽을 채워줬고요. 흰색으로는 알약과 흰색 글씨를 적어줬습니다. 이제 검정색과 빨간색 하이테크펜을 이용해서 글씨를 적어줄 텐데요. 빨간색으로는 약의 이름을 크게 적어주시고요. 저는 미민의 놀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검정색은 뭐 바코드랑 설명 같은 거를 이렇게 장 글씨로 모양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쪽 끝에 뜯어쓸 수 있도록 칼을 이용해서 점선으로 잘라줍니다. 박스를 접어서 딱풀로 붙여주세요. 옆면은 한쪽만 먼저 붙여주고요. 다른 한쪽은 마지막에 붙이도록 할게요. 알약을 만들 텐데요. 저는 비타식 박스라는 이 캔디를 가지고 알약 모양을 만들도록 할게요. 과도를 이용해서 아주 작게 잘라주시고요. 칼로 긁어서 알약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시간과 인내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만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점토로 아주 작게 모양을 내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10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절대 이걸로 만들지 마세요. 이제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해서 알약이 들어갈 케이스를 만들 텐데요. 쓸 부분만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박스 크기에 맞춰서 플라스틱을 잘라주세요. 알약이 들어갈 위치를 펜을 이용해서 대충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이제 철사를 준비해서 가운데로 구부린 다음에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글루건 끝에 끼워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도록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글루건이 고장날 수 있으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야매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글루건 끝부분을 플라스틱에 놓고 살짝씩 밀면서 알약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알약을 안쪽에 모두 채워줍니다. 접착제를 아주 조심해서 사이사이에 얇게 발라주시고요. 위에다가 호일을 붙여주세요.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알약 케이스도 완성이고요. 박스에 넣어주세요. 나머지 한쪽 옆면도 따플로 붙여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알약 만들기는 완성이에요.